보세요. 됐나? 됐네요. 됐네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 닫고 올게요. 이 댓글 어떻게 봐요?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가 또 오랜만에 처음이죠, 저랑 브이앱은 둘이. 아닐걸? 우리 처음이야? 처음인 걸로 아는데, 저는. 어떻게 그래? 우리 지금 몇년 됐는데?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처음 뵙네요. 네, 잘 부탁드려요. 반가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오 왔습니다. 호오. 룸메끼리. 룸메스. 룸메스. 우리 왜 같이 안 했지? 그러게요.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. 아니, 가졌어요, 저는. 일단 금요일인데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요, 이제 아직 회사시겠군. 다들 아.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시고 학생이시라면 아직 안 맞췄나? 아, 이제 마칠 시간이죠. 마칠 시간. 금요일은 6교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. 그래요? 6교시. 학교 다닐 때 몇 시에 맞췄지? 기억이 안 나네. 한 4-5시에 맞췄던 것 같은데. 그 반가워하면. 그런가? 반가워 안 하시는 분들은 한 3시 반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, 대박. 땡땡이 쉬고 있어요. 방학. 개강을 안 했구나. 대학생들은. 그렇죠. 어? 고등학생들도인가? 개학이죠. 개학. 개학 아직 안 했죠. 나도 9월 개강일 텐데. 어떡하냐, 개강하면. 열심히 해야지. 오, hello, hello, hi guys. 다들 뭐 하다가 오셨죠? 저요? 오늘? 저는 오늘 노래 하고, 네, 기타 연습하고, 네네. 뭐 그러다가 왔죠. 뭐 하셨어요? 아, 전 녹음하고 작업하고 있다가 왔죠. 잘했어요. 네, 이제 또 사클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좋네요. 네, 되게 좋아요. 일단 제가 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. 네,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. 자랑 많이 해요. 내 동생은 계약했던데. 진짜요? 빨리 학업에 하셨네. 학업에 열중하십시오. 어우. 자, 네.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? 알던 동 근황 토크 좀 많이 할까요? 아, 그렇죠. 예. 네. 뭐 금요일이니까 또 요즘 또 날씨도 이제 슬슬 풀리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좋아. 오늘 날씨 좀 선선하고 좋았어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밥 먹으러 가는데 바람이 살살 부더니 너무 좋았어. 네. 다들 이제 뭐 아시네요. 밸런스 게임. 네. 맞아요. 다들 아시니까 제목에 적어 놨어요.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뭐 다들 밸런스 게임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. 아유,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지. 사실 저는 안 해봤어요. 아, 이렇게? 네. 이렇게? 제대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자, 저희 앞에 이렇게 질문지가 있어요. 네. 밸런스 게임 질문지. 되게 문항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네. 이거를 저희가 한 장씩 갖고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한 장씩 갖고 서로한테 질문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, 뭐 댓글에도 밸런스 게임 재미난 게 있으면은 올려주세요. 그럼 저희도 그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. 예. 그럼 일단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죠. 예. 안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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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형은 항상 빠맞네. 언제는 못 맞는다면서요? 맞네. 아. 맞네. 이 형 항상 못 맞냈었는데. 예, 어쩐지 약간 찌낼 것 같았는데. 아깝네요. 저희가 항상 뭐라 해야 되지? 저희가 집에 있는 테이블로 탁구 치거든요. 맞아요. 탁구를 심심할 때마다 치는데 항상 성공 정할 때 가위바위보 하는데 항상 못 맞네요. 남자는 주먹이죠. 네. 누가 보자기를 냅니까? 저요. 물론 방금 저도 냈지만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그럴 거예요?
저요? 저는 형 쪽에 있는 거. 어. 제게 더 어려운 거 같은데요? 어려워요? 네. 내게 더 어려워. 이거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볼까? 나부터 해볼까? 너부터 해볼까? 너가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나부터 할게. 그래? 그래? 그러면 자 여러분 일단, 시작합니다. 저 10개 있거든요? 너도 10개 있겠지? 주먹내는 하남자다. 나 하남자야. 일단 순번 상관없이 낼게. 간다. 재밌는 거네. 재밌는 거.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간다. 비 오는 날 젖은 양말 vs 비 오는 날 새 신발. 뭐가 더 싫냐? 괜찮냐? 싫냐? 싫은 걸로 갈까? 싫은 걸로. 난 비 오는 날 양말. 아 좋은 걸로 가자. 좋은 걸로? 좋은 게 어딨어? 괜찮은 거? 괜찮은 거. 나는 비 오는 날 새 신발 신어도 상관없어. 그래? 나는 신발을 막 나는 신발은 신어야 신발이지 이런 주의에서. 약간 신으면서 빈티지. 그래서 이번에 산 신발도 아웃솔이 이미 노란 색깔 아웃솔로 샀습니다. 빈티지를 좋아해요 신발은. 그렇지 빈티지 또 감성이 또 좋지. 오, 나 되게 무릎이 많이 파였구나. 오케이 한번 줘보. 아 형은 어때? 아 나도 해야 돼? 나는 비 오는 날 젖은 양말이 나. 낫다고? 나도 물론 빈티지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. 에이 지금 이것도 빈티지 아닙니까 타이다이? 아 그런데 그래도 새 신발이니까 초반에는 좀 아껴 신어야지. 초반부터 너무 더럽히면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네. 알겠습니다.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. 나 양말 너무 찝찝한데? 뭐 양말 금방 마르니. 그렇지. 자, 새 신발 의견이 많네요. 새 신발 아껴야지. 새 신발이 많네요. 오케이. 예, 테키에로 사랑한답니다. 오케이, 렛츠 고. 사랑해요. 자. 저 할게요. 오케이. 와. 호영한테 이거 좀 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잠 안 자도 멀쩡한 거랑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거. 그런 게 있어. 만약에 능력이 생긴. 뭐가 더 좋을 것 같아? 잠을 안 자도 항상 풀 컨디션이야. 너무 안 피곤해. 그거랑 와 오늘 밤에 치맥 아니면 족발 이런 거 다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몸무게 재는데 그대로. 난 먹는 거지. 먹는 좋은 거. 거 먹는 거지. 먹는 거. 뭐 잠은 잠도 좋은데 왜냐면 늦게 자잖아. 그렇긴 한데 저희 큰 방제가 상당히 늦게 자거든요. 근데 나는 꿈을 잘 안 꿔서 좀 푹 잔 느낌을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. 그래서 먹어도 살 안 찌는 능력을 가지고 싶네. 아닌데 형 푹 못 자던데. 현우 형 현호 형 조용히 이렇게 일어나잖아. 근데 요즘에는 형 진짜 잘 일어나더라. 이제는 내가 깨워요. 옛날에는 제가 깨웠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있고. 오야. 나는 잠 안 자도 멀쩡한 거. 왜냐면 난 좀 살이 좀 찌고 싶고. 바꿀래? 살은 좀 쪄야 되고. 잠 안 자도 멀쩡한 거는 내가 진짜 늦게 자니까. 그치. 진짜 엄청 늦게 자요 여러분. 오가 저도 진짜 늦게 자는 편인데 그냥 더 늦게 자요. 아까워 너무. 시간이 아까워요? 예. 저도 그래서 늦게 자는 거긴 한데 좀 더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. 아무튼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즘에 몇 시에 자? 요즘에도 비슷한데 한 4-5시? 요즘에는 저 한 2-3시면 자는 것 같아. 오케이 이제 나 간다. 예. 오 재밌네. 혼자 뷔페 가기, 혼자 놀이공원 가기. 어렵다 이거. 혼자 뷔페, 혼자 놀이공원. 이거 진짜 어렵다. 근데 저는 혼자 다니는 거를 아시잖아요. 혼자 다니는 걸 잘해요.
아 그래요? 네. 아 모르셨어요? 응. 나 진짜 몰랐는데. 네, 요즘에 다들 안 나가다 보니까. 저는 더 좋은 거, 더 싫은 거, 더 좋은 거, 더 좋은 거. 아 할 수 있는 거, 할 수 있는 거, 더 잘할 수 있는 거.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혼자 뷔페가서 밥 먹기. 밥 그치. 먹기는 뭐 일상적이니까. 아, 솔직히... 놀이공원 안 간지도 진짜 오래됐다. 혼자 놀이공원 가는? 아 근데 놀이공원 저 피곤해서. 피곤하지 않아? 피곤해요. 내가 혼자 갈 수 있어? 혼자? 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. 아 진짜? 어 난 놀이공원은 안 될 것 같은데. 나도 혼자 뷔페 가기는 가능. 놀이공원 혼자 가면 재미없지, 그치? 놀이공원 같이 놀려고 가는 건데요. 그치. 아 오늘은 바이킹이 좀 타고 싶은 걸 하고 갑자기 멀미도 가가지고 혼자. 오케이 넥스트. 뷔페는 괜찮아요. 자, 와.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정답이 정해져 있긴 한데 뮤비 뮤직비디오를 다 찍었는데 데이터 날아가기 대 녹음 다 했는데 파일 날아가기. 싫어하는 거? 더 진짜 최악이다. 뮤비지. 아이고. 왜냐면 녹음은 다시 한대. 네, 또 금방 하니까. 다시 하면 뮤비는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찍어야 그러니까. 하기 때문에 뮤비는 와 이거 진짜 약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죠. 그러니까 밤 새면서 찍어야 되는데. 네. 뮤비가 힘들지. 오케이. 네. 녹음은 한 30분이면 30분 너무 빠른데? 나 30분은 나 어제 한 곡 녹음하는데 1시간 걸렸어. 오 좋은데? 빠르지. 오케이 갑니다. 네. 문자 대 전화. 문자. 진짜? 네. 난 전화. 전화. 아 이건 항상 전화야. 맞아. 전화. 문자는 치기가 너무 많고. 우리 아저씨. 전화는 그냥 이게 되고 말만 하면 되니까. 와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. 네. 딱 그런 일입니다. 어머니께서 전화가 더 편하시대요.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. 훌륭한 어머니. 아무튼 저는 전화 문자 난 문자 좋아하기 편하네. 쉽지 않은데. 네, 근데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저는 좀 해요 그러면. 아니 뭐 연락을 해봤자 회사 단톡, 팀 단톡, 뭐 어머니 끝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해볼게요. 우와 이거 저희 둘 다 해봤죠? 겨울에 여름 나 겨울에 뮤비 찍기 여름에 뮤비 찍기 이건 줄 알았는데 겨울에 여름 뮤비 찍기 여름에 겨울 뮤비 찍기. 그러면 겨울에 막 반팔 막 민소매 이런 거 의상으로 입고 좀 얇은 의상 입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좀 패딩 입어야 되나? 뮤비인데? 그럼 난 여름에 겨울 뮤비 찍기. 여름에 겨울 뮤비 찍기? 괜찮아? 아 형이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거야. 그리고 여름에 겨울 뮤비 찍으면 땀도 많이 나서 붓기도 쫙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. 그치 이제 헤매 선생님 분들 미 너무 힘드시겠지만 뭐 제 생각은 그렇다. 겨울에 여름 뮤비 찍으면 죽는 거 아니야? 형은 죽을 수도 있겠다. 추워가지고. 저 합니다. 어허. 아니지 형이. 나구나. 자 우주 여행 vs 해저 여행. 해저 여행이 뭐지? 이거 심해 이제 잠수함 타고 막 그런 거. 아 그런 건가? 해저 탐험? 해저 탐사? 아무튼 뭐 저는 심해를 무서워해요. 너무 무서워. 그 직접 가보지도 않았지만 영상에 요즘 자주 뜨잖아. 아 그렇지. 요즘에 그 게임도 있더만. 그 게임은 아니고 약간 좀 정보 같은 건데 이제
심해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아, 곳마다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오. 이렇게 뜨는데 오, 뒤로 갈수록 난 점점 무서워. 뭐 상어 나와서? 상어도 무서워. 난 상어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. 하긴 그쵸. 우주가 우주 가자 우주. 나 나도 우주. 우주. 나도 우주. 아, 형 수영. 어, 형 수영 잘하잖아. 수영 할 줄 아면 뭐합니까? 너무 깊은데. 그지. 그리고 일단 아. 생물들이 무서우니까 저보다 덩치가 몇십 배나 큰데 고래 같은 경우는 오. 특히나. 고래? 아, 다 봤어요? 아직 다 안 봤어요. 아직은 안 보다. 아무튼 네. 네. 자, 그럼 저 해볼게요. 뭐가 재미있을려나. 자, 무대하다가 안무 실수하기, 무대하다가 음이 탈락이. 저는 음이 탈 날 게 없어요. 래퍼인데 랩도 날 수 있어요. 아 뭐 물론 멜로디컬한 것도 하긴 하지만 저 안무 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. 낫다고? 네. 어 그래도 사람이 좀 있으니까 티가 잘 안 잘 안 나서. 근데 만약에 형이 진짜 센터 완전 센터 안무야. 근데 틀렸어? 어. 근데 센터 안무 아니 센터에 음이탈 났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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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실수. 음이탈은 언제? 음이탈은 자기 파트겠지. 그럼 카메라에 적겠지. 난 그래도 안무 실수. 안무 실수. 나도 나도 음이탈은 아 음이탈은 야 어떻게 해서든 커버가 그래도 야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음이탈은 어, 이미 네. 과거가 돼버리니까 네. 티가 너무 납니다. 음이탈은 아 나 음이탈 너무 끔찍하다. 음이탈 나본 적 있어요? 없진 않은 아, 거진 그죠 그죠 그죠. 나는 음방할 때는 한 번도 난 적 없어. 어 그치 너 난 적이 없어. 나는 웬만하면 음이탈 안 나는데. 언제 나냐? 연습할 때 나지. 아, 아, 연습할 때 나오는 거는 상관없지. 그리고 이번에 일본 릴리즈 이벤트를 갔잖아요. 그래서 그 고음으로 한음 끌기 쫙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게. 상당히 긴데 사랑이 할 때 그 파트를 하는데 아. 거기 진짜 길긴 해. 다시 음이탈 한번 났다가 다시 했어. 와 나 진짜 너무 창피했어 그때. 부끄러웠어. 자 나 갑니다. 야 좋아요. 슬프대. 어 순간이동 vs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. 순간이동? 과거로 돌아가는. 저는 순간이동. 순간이동. 과거에는 미련이 없습니다. 과거에는 미련이 없고. 근데 만약에 네. 나이가 60 이제 됐어. 나이가 네. 지긋이 들었을 때 네, 많이 이제 들었을 때는 네. 그때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? 그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선택할 건가? 오, 60세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도 그때 만약에 내가 건강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정정하지 못하다면 그 과거로 가는 게 부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지금 나는 뭐가 좋지 나도 순간이동. 순간이동. 왜냐면 딱 눈 뜨고 와 우리 출근하는 길에 그치. 오르막 있잖아. 그럼 솔직히 오. 50분에 일어나도 돼. 씻고 바로 옷 입고 짠. 바로 이동 출근 되는 거잖아. 아 너무 좋은데. 어 맞아. 근데 내가 또 60대가 됐을 때는 60세에도 60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하고 있을 것 같아. 자. 밸런스 게임 재밌는데 되게 진지해진다. 그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혹시 아는 거 있어요? 올려주세요 댓글로. 그걸 한번 이제 해봅시다. 우리 거 말고 어떤 거? 아 좋아요. 댓글 올려주면은
그걸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밸런스 게임. 자, 모르는 개 산책, 모르는 계란 산책 이런 건 있어요. 여기 적혀 있습니다.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배제를 했어. 이런 것도 있잖아.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기,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. 와, 둘 다 싫은데? 난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기. 우리 그렇게 잡았잖아. 난 가능해. 난 솔직히 에어컨 안 틀어도 돼. 난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. 그래? 난 절대 안 돼. 진짜? 왜지? 저번에 저희가 실외 비 오는 날에 실외 바깥에 있는 실외에 있는 실외기가 스파크가 바바박 튀면서 터졌던 적이 있어요. 그게 팡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지지직 하고 고장이 났어. 그리고 수리를 요청을 했는데 몇 주였지? 1주? 2주? 아, 2주였던 거 같아. 그러니까 2주가 걸린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2주 동안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그렇게 사는데, 와, 나는 진짜 회사 가서 잘까 생각을 했어. 나 그때 선풍기 틀고 자니까 괜찮던데. 오, 안 돼. 아, 우리 선풍기 틀고 자. 아, 나 그래서 하나. 나는 몸에 열이 많나 봐. 그래가지고 그 1.5리터짜리 페트병 물 얼려가지고 그거 안고 잤어요. 너무 더워. 그러면 여기 하나 올라왔거든. 다나, 아, 디아나. 디아나의 최대, 디아나의 이상형? 이거 어렵다. 아, 이건 최애랑 이상형이랑 다른 건가? 그런 것 같아. 이건 패스할게요. 배터리 5% 데이터 가능, 배터리 100% 데이터 와이파이 불가. 와, 야, 이거 진짜 어렵다. 와, 이거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만약에 그치. 자, 배터리 5% 데이터 가능인데 뭐라 해야 되지? 뭘 해볼까? 조난을 당했어. 조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막 표지판은 있어. 표지판 있어서 어떻게 진짜 힘들게 나올 수는 있어, 혼자 힘으로. 근데 그러려면 표지판 없다. 지도가 있어야 되고 지도를 보고 갈 거냐, 5%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갈 거냐. 난 지도 보고. 지도 보고. 약간 낭만 있지 않아? 그 와중에 힐링을 챙기지. 나는 무조건 전화. 나 길치잖아. 아, 그치. 아, 좀 많이 길칩니다. 나 지도를 봐도 잘 몰라. 그래서 나는 5%로 경찰에 신고할래. 그런 거 말고 한 시간 형은 정승이, 동생은 현욱이. 뭐가 더 좋냐는 건가? 더 좋은 거? 더 좋은 거? 동생은 현욱이. 쉽지 않다. 나 동생 현욱이. 둘 다 나 동생 현욱이 같은 거. 둘 다 싫지도 좋지도 않은데. 동생 현욱이가 나을 것 같습니다. 정승이는 약간 형 같지 않냐고요? 정승이가 디아나 여러분들께 그런 이미지였어요? 정승이가 형 이미지인 거? 정승이는 그냥 외관적인 모습은 형 이미지긴 하지. 아니야, 그냥 애기야. 솔직히 아, 그렇긴 해. 내가 봤을 땐 동생이지. 완전 갓난 아기지. 그러니까 너무 아가 정승. 너무 애기인데. 정승이는 지금 정승이가 몇 살? 21살인가? 그치. 정승이가 21살처럼도 안 보여요.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 같아. 그건 너무 같지 않았나? 초등학생 같아. 또 왔네. 머리 아픈데 배 아픈. 아, 와, 이것도 어렵다. 와. 나는 머리 아픈. 머리 아픈 게 낫다고? 배 아픈 것보다? 그래? 와, 배가 근데 얼마만한 지금 배가 아픈 빈도수. 그러니까 장염이야. 장염이야?
그럼 머리 아픈 건 뭐야? 그 좀 심한 두통이지. 심한 두통. 작년 때 심한 두통. 와. 와 이거 어렵다. 형은 머리? 응, 나 머리. 머리 아픈 게 낫다고? 어. 나 머리 아프면 생활이 안 돼. 그렇다고 작년도 생활이 안 돼. 그렇지. 난 머리 아. 나도 머리 아프면 할래. 그렇지. 아 저번. 작년이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너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. 안 궁금해요. 아 예. 죄송해요. 예. 네.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. 아까운 거. 아. 아까운 거야? 더 아깝게 생각하는 거. 디아나 분들의 의견도 말해주셔야 돼요.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대 쭈쭈바 꼭지 그냥 버리기.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. 이게 이걸 왜 그냥 버리지? 싶은 거. 아까운 거. 요플레. 요플레? 나 솔직히 요플레는 맛있어. 그. 그. 뭐라고 해야 되지? 어. 근데 쭈쭈바는 그 약간 그 고무 맛도 같이 나잖아. 먹으면 어 그래가지고 그 요플레도 그 은박지 맛 나지 않아요? 쇠맛 나는데 그 잘 먹으면은 안 나요? 안 나도 아, 그래? 무조건 1위라고? 쭈쭈바 뚜껑은 먹으라고 만들어둔 그거지 맞지? 나는 쭈쭈바 난 요플레 쭈쭈바 뚜껑 왜냐면 일단 네. 양도 많아요 그럼 쭈쭈바 뚜껑 버려도 됩니까? 버리면 안 되지만 네. 굳이 하나만 선택한 아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 왜냐면 일단 양이 차이가 쭈쭈바는 진짜 몸통은 진짜 요만한데 꼭지는 요만하니까 근데 요플레는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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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나는 쭈쭈바야 요플레 뚜껑에 있는 게 꾸덕하고 진하다고? 맛있어 그게 그렇습니까? 그거의 맛이 또 난 쇠맛밖에 안 나던데? 너가 많이 안 먹어봐서 아 그래? 아 나 요플레 잘 안 먹긴 해 아 작은 것도 당연히 소중하죠 아, 오빠들이 디아나한테 밸런스 문제 내주면 안 돼? 좋아요 좋습니다 자 나부터 해볼게 좋아요 디아나는 큐티 섹시다 디아나는 핸섬 큐티다. 아 이게 주어가 나에서 디아나로 바뀌었네요. 아하. 자, 아니구나. 나는 큐티. 네. 나라고 하면 되고. 네, 나라고 하세요. 큐티 섹시다. 나는. 근데 이거 너무 주관적인 건데? 개인적인 건데? 이거 패스. 아 패스. 하루 종일 누워 있기.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. 와. 와 하루 종일 누워 있기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뭐가 더 좋은지 자 우리 디아나 분들 중에서 E가 많은지 I가 많은지 자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는 I잖아 저는 누워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 디아나 분들이 그 예전에는 E였거든요 그래서 ENFP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가 지금 ENFP야 축하드려요 원래 ISFP였는데 ENFP로 바뀌었어 ISFP 앞에 두 개가 바뀌었네 오늘 I 때도 외향 내향이 반반이었어 50-50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E랑 I랑 왔다 아무튼 하루 종일 누워 있기가 아까 좀 많았던 걸로 봤거든요. 아 반반하네. 아 2번이 맞네. 돌아다닙니다. 2번도 어? 누워 있기. 아, 누워 있기. 2번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. 저 MFP 맞는데? 근데 아닌 것 같긴 해. 아니까 그러니까 왜 약간 MFP가 나온 거 같냐면 약간 저가 그 활동
활동하는 걸 좋아하죠. 네,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활동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좋아합니다. 나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 싹 바뀌었어요. 진짜 뒤에 피만 온전히 그대로야. ENFP에서 피만 그대로고 다 바뀌었어. 다들 내가 MFP라고 안 믿는 것 같아. 나도 안 믿겨. 토요 토호일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하대. MFP가? 아닌 것 같다고? 아니 맞는 거 같아. 토호일 이제 여러 장소에서 찍으러 다니잖아. 맞아. 또 내일 토요일 또 기대해 주세요. 올라옵니까? 아 올라가야지. 예. 이번에 어디서 찍었어요? 있어요. 아 그래요? 도매. 알았어요. 또 기가 막힙니다. 저도 토호일 보는 재미로 토요일 살고 있거든요. 잘 만든 것 같아요. 나란 사람 칭찬해. 다들 부정한다. 뭐가? 다들 부정한다. 형이 이라고? 형이 이라고? 아니 저 이 맞습니다. 아이였을 때도 50대 50이었어요. 너무 좋습니다. 뒤쪽 보니까 1번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1번입니다. 난 실제로도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쉬는 날이나. 그러니까 한 계속 누워 있어. 네. 난 진짜 한 10시, 11시 되면 눈이 떠져서 막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누워 있더라고요. 누워 있다가 밥 먹고, 밥 먹고 운동하고 또 누워요. 그러다 탁구 치다가 또 누워요. 아니 집에 침대가 있는데 왜 굳이 앉아 있습니까? 앉아 서면 되죠 그러면. 야, 왜 굳이 서 있는 거지? 집에 침대가 있잖아. 아, 그런 나는 그런 생각이죠. 뭐 아무튼 이렇네요. 밸런스 게임 되게 쉽지 않네. 일본 다녀와서 한국에서 뭐 하고 지냈어? 일본 다녀와서 휴가 갔죠? 네, 휴가 가서 이제 본가 한번 들리라고 하셔가지고 본가 다녀왔습니다. 제가 본가에서 찍은 사진도 올려봤었거든요. 네. 전 못 올렸어요. 잘했어요. 아니 일단 일본에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아, 그걸 좀 쓰고 싶어서. 아 멋있는 네. 모습을 많이 찍었습니다. 네. 자, 다 보여줘. 현호가 일본 가서 큰 사건이나 경험해서 아이로 바뀌었나요? 어, 그건 아니고요. 그 전부터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내가 ENFP로 살 수 있거든요. 근데 내 찐 성격은 ISTP인 것 같아. 그런 거 나도 그렇게 느껴. 진짜 약간 디아나 만나면 ENFP로 바뀌는 거. 네. 그냥 진짜 숙소에 오는 ISTP. 왜냐면 아 근데 진짜 신나 분위기가 되면 또 나 그거에 또 잘 맞게 지내고. 아 성공이 잘 지냅니다. 더 커졌어요. 성공이가 더 커졌어? 네. 그래서 이제 네. 성공이 오래 됐어요. 성공이도. 성공이 보고 싶다. 키운 지 8년 정도 돼가지고. 우와 완전 성견이네. 네 완전 이제 어른이에요. 어른. 막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고 그래요. 그것도 있던데 그 강아지 전용 케이크. 케이크요? 케이크가 있더라고. 그거 나중에 성공이 생일 때 해줘요. 알겠습니다. 너무 귀엽더라. 조그매. 조그매. 송공이랑 근데 놀면 재밌어요. 송공이가 사람 좋아해가지고 네, 부모님 가게에서 키우는데 손님들 오시면 잘 놀더라고요. 네. 점프도 잘하잖아. 점프하는 걸 올린 적이 있어요? 아니요. 에? 디아나 분이 어떻게 하시지? 근데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. 한번 시합해봤거든요. 진짜 산책시키다가 와 너무 빨라요. 형도 느린 편은 아닌데. 아 진짜 너무 빨라. 형 다리가 길어가지고. 성공이 다리 길이에 몇 배입니까? 성공이도 다리가 길어요. 날 닮아서 그런 것 같아.
집안 내력이네요. 역시 강아지 소주도 있다고? 어, 가 진짜요? 강아지가 소주를 어떻게 마셔? 알코올 없는 거겠지? 아 그렇겠죠. 그것이 있으면 안 되지. 뭐 알코올. 대박 귀엽겠다. 그러면 강아지가 음용할 수 있는 음료인데 소주병에 들어있는 건가? 그 약간 작게 그런 건가? 작고 그 막 편의점에도 그런 거 팔잖아요. 진짜 작은만한 작은만 맛만 보라고. 약간 그런 그 느낌의 약간 보드카 같은 거. 노 알코올. 그렇게 있는 건가? 나 검색해 볼래. 강아지 소주? 궁금하다. 강아지 소주. 오 있어. 우와. 대박. 너무 귀여워. 와 비싸네요. 비싸네. 와 하나 2만. 어 많이 비싸네요. 오. 오. 사람 소주도 2만 원 되는 거 별로 없는데. 그쵸. 네. 완전 프리미엄. 뭐 복분자 정도 돼야 이제 복분자랑 비슷비슷하네요 가격이. 너무 귀여워. 아 근데 이거 진짜 강아지가 음용을 할 수 있는 거야?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. 아 이거 너무 홍보 기나겠다. 네.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. 어. 반려견을 위한 소주. 사용 재료도 나오는 양배추 추출 분말. 오 콜라겐 들어가 있고. 어 좋네요. 효능이 좋다. 혈당 상승 억제하고 피부. 오 좋네. 성공이 사주세요. 다음에 내려갈 때 하나 주문시키고 내려가겠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완전 힙하지 않아? 아, 너무 귀엽다. 강아지는 최고야. 고양이 소주 없냐고? 검색해볼까? 있어! 어? 쇼핑 없는 것 같아. 없는 것 같다. 없는 것 같아요. 고양이 술잔이 많네요. 고양이 소주도 만들어 달라. 그 어? 몸에 좋은 걸로다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주세요. 제품명을 말하고 계셔 다들. 아 이거 유명한 거예요? 멍 소주? 유명한 거야? 그냥 말만 소주인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소주병에 들었는데 신기한 게 많네요 진짜. 그러니까 성공이한테 해줄 게 많아. 성공이가 성공아 기다려 형아 간다. 나도 삼촌이잖아. 그치. 삼촌이 선물해줄게. 성공아. 성공아 너 복 받았네. 뭐 진짜 밸런스도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요. 네,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는 건 다 한 것 같죠. 응. 다 나머지는 그 산 바다. 하나 둘 셋 바다. 자. 배달 요리 하나 둘 셋 배달. 자 탈색 흑발 하나 둘 셋 흑발.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하나 둘 셋 모르는 개랑 산책. 아 네, 여기까지. 저랑 오늘 딱 여기까지인가 봐요. 네 그렇네요. 모르는 계란 산책. 왜 얼마나 귀엽겠어. 서로 모르는데 어리둥절하면서 산책하고 있어. 그치. 너무 귀여워. 다시 태어난다면 디크런치로 살아보기 디아나로 살아보기. 전 디크런치요. 저도 디크런치요. 아 근데 디아나도 살아보고 싶은데 디크런치로 살아보고 싶어요. 제가 다시 태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사랑하시죠. 네. 그쵸. 형 또 안 하고 있어. 탕수육 소스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. 이건 근데 솔직히 국룰 아닌가요?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. 아. 편집해 주세요. 아 편집이 안 되구나. 아 근데 진짜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찍먹이라서. 네, 저도 네, 부먹이 나한테는 환상의 약간. 아 근데 전 그건 있어요.
전 부먹도 좋아해요. 어? 네, 부먹도 좋아해요. 찍먹을 더 좋아하는 것 뿐이지 부먹도 좋아합니다. 네, 아니 싫어요. 아, 근데 솔직히 그거 그 중국집 가면 네. 부어서 줘요. 다. 아, 그건 맞아요. 앉아서 먹을 땐 부어서 주는데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. 그럼 먹잖아요, 아무튼. 그럼 좋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저는 눅눅해지는 게 너무 싫어요. 그 맛도 좋은데. 그래요? 쫄깃한 거 좋아한 거 아니에요? 찹쌀 탕수육 이런 거? 그러니까 둘 다 좋아. 너무 먹고 싶다. 오늘 배고프네요. 와. 어, 형 다 했네? 응, 난 다 했어. 어, 아침에 밥 먹기, 아침에 잠자기. 하나, 둘, 셋. 아침에 잠자기. 잠자기지. 자야지. 밥은 점심. 점심 저녁 먹고 하루에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야 된다. 그럼 저는 야식을 먹습니다. 아침밥을 택하지 않아요. 전 네, 한두 끼면 충분합니다. 대신 한 끼를 먹을 때는 좀 잘 먹어야 돼. 네. 마라탕 대 마라상 마라상 거 드셔보셨어요? 둘 다 안 먹어봤어요. 마라탕 아 맞네.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마라를. 네. 얼마나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. 저는 네, 한식을 더 사랑합니다. 네. 마라상 거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. 오늘 먹어봐요. 이렇게 생겨. 네. 오우 전 못 먹습니다. 벌써부터 사진 속에서 그 향이 뭐 전해져요. 향신료 잘 못 먹는구나. 네, 저는 이 향신료 환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식을 되게 좋아. 양꼬치 먹을 수 있어요? 아, 양꼬치 먹어요. 그럼 다 먹는 건데? 근데 좀 약한 거. 아, 약한 거. 네, 양꼬치는 그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좀 덜 약하더라고요. 마샹 당장 먹어. 마샹 오늘 맛있대. 어, 안 먹어봤다고? 우와. 아 오늘 마라샹 거 먹어볼까? 먹어봐요. 아 근데 요즘 살 빼는 건 아니고 붓기 빼고 있는데 요즘. 근데 진짜 확실히 저희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이벤트 그 갔다 와가지고 살 좀 쪘어 다들. 아 진짜. 아,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밥을 너무 잘 챙겨주세요. 네, 그리고 그래서 형도 약간 그런 거 있어? 내 눈앞에 음식이 있잖아. 이렇게 딱 그릇에 이렇게 있잖아. 난 다 비워야 돼. 나도야. 그치. 그래가지고 난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어, 못 남기겠어.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배가 부르면 남기겠다. 진짜 나도 이제 배가 와 진짜 못 먹겠다 이러면 남기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진짜 다 먹지. 그래가지고 저희 그런 성격인데 못 남기는 성격인데 밥을 진짜 꼬박꼬박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살이 좀 쪘어. 네. 아 프로필 찍은 날로 돌아가고 싶다. 몇 킬로 했어? 그때 66? 66? 형키 66. 대박. 더 빼세요. 밥? 66에서 더 빼라고요? 형 데뷔 때 몇 킬로였어? 60. 밥 남기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? 아 근데 뭐 남겨도 되는데. 내가 먹으면 되지. 그게 답이네요. 현우야 마라상거 발음 다시 해줘. 마라상거야 마라샹거야? 좀 모르죠. 초록창이 다 알아. 마라상거 마라샹. 어? 둘 다 뜨는데? 뭐가 맞는 발음이에요? 상거야. 어, 상거 샹샹 다 음식점 이름들이 다 샹거네. 마라샹궈. 마라샹궈. 샹궈. 티아모. 마라샹궈 티아모. 티아모. 샹궈 샹궈.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한데 혹시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라도 있나요? 요즘
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쵸. 주위를 둘러봐도 되게 많아요.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, 요즘에는 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대적 이게 좀 그래요. 맞아요. 네. 요즘 다들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,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자기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챙겨서 나날을 보내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힘내세요 여러분. 형도 힘내. 네, 힘내세요. 네. 진짜 우울하지 말고 제가 얼른 더 다양하게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보고. 그러니까요, 이 브이라이브를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행복일 거예요. 저희가 행복이니까 저희가 더 조금이나마 많은 거,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가 더 많은 거 준비해서 더 많은 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, 오빠들은 뭐 힘든 거 없어? 뭐 있어요? 작업하는 게 힘든긴 하죠. 없답니다. 네. 없대요. 저는 요즘 힘이 좀 덜 들어서 좀 뭐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기타 레슨도 잡아놨어. 저 레슨 가요. 부럽네요. 네. 기타 독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벽에 부딪혔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해서 꼭 여러분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날까지 내가 연습할게요. 알겠습니다. 기대하고 있을게요. 저도. 네, 좋습니다. 뭐 오늘도 이렇게 해봤는데 엔딩 각 잡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네. 힘든 거는 솔직히 다 같이 해요. 뭐 다 디아나도 디아나만의 힘든 점도 있을 거고 우리도 우리만의 힘든 점이 있으니까 서로 힘내면 좋겠고. 네. 디아나가 힘든 게 저희가 힘든 겁니다. 네? 이런 댓글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. 맞아요. 힘내, 힘내라고. 아니다. 근데 나 또 그 말을 본 적 있다. 힘들 때 힘내면 더 힘들어. 아, 그렇죠. 그때는 그냥 쉬어.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. 놀거나 그래. 쉬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힘들 때 힘내면 더 힘들대요. 쉬세요. 네. 쉰다고 아무도 안 잡아가요. 쉬어. 좀 쉬세요. 네. 아니 우린 좀 일해야 돼. 아, 그렇죠. 나 일하고 싶어. 네, 저도 금방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. 네. 되게 좋아요. 곡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 또 홍 그 나중에 발매하면 홍보 영상 찍으세요. 브이라이브 해야죠. 네, 브이라이브 하세요. 다시지 말고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의 제가 점외출 하나 해드릴게요. 그럼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다가오네. 저녁 이제 뭐 점심일 수도 있고. 마라샹궈. 마라샹궈는 제가 싫어해서, 아니 싫어하기보다 안 먹어서 안 먹어보기도 하고 향을 별로 못 먹어서 저는 양코치를. 네. 오. 맛있겠다. 장난이고. 뭐가 있을까요? 순대국밥. 전 수육국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수육국밥이 뭐야? 수육 그 국밥이 들어가 있어? 네. 대박. 약간 돼지국밥이랑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안에서 익히는 게 아니고 수육 익힌 거를 그냥 넣는 거. 그쵸. 약간 초벌 느낌이구나. 알겠습니다, 여러분. 저녁 맛있게 드시고. 네, 저희도 열심히 또 뭐 작업하고 연습해서 금방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여러분 들어와줘서. 사랑해요, 여러분.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재밌게 놀아. 토요일 또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토요일 꼭 봐주세요. 안녕. 아빠. 너무 멀어.